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더빙을 맡은 도천이입니다. 돌격소총과 샷건은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두 총을 한 번에 가지고 다니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격소총 밑에 보조 샷건을 장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AR의 하부 부착물이자 독립된 샷건인 M26 메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M26 메스는 AR 계열의 소총 하부에 부착이 가능한 볼트 액션식 샷건입니다. 여기서 볼트 액션은 볼트 액션 라이플의 볼트 액션과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샷건처럼 펌프 액션과 비슷하지만 장전 손잡이를 잡고 펌프질을 하는 것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연사 속도는 보통 펌프 액션 샷건과 비슷한 정도로 반자동 샷건 정도의 연사력을 내주기는 힘든 편입니다. 그리고 탄창식으로는 3발들이 탄창과 5발들이 탄창이 존재하죠. 아까 언급한 대로 워낙 작아서인지 반자동 사격은 불가능하지만 레인보우 6 시저의 오퍼레이터 버기 사용하고 있는 M26 메스는 클릭하는 족족 빠른 연사가 가능하니 캐나다의 기상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작고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져 오히려 높은 신뢰도와 내구성을 가진 샷건으로 다양한 실전이 이를 증명합니다. M26 메스는 미합중국 특수작전사령부의 요청으로 시모어 시스템즈사에서 개발한 AR 계열의 소총 하부에 장착하는 도어브리칭용 샷건입니다. 도어브리칭이란 인질극이나 각종 특수작전에서 시가전의 상황의 경우 잠겨있는 문을 격파하고 돌입구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도어브리칭이라 하는데요. 이 때문에 M26 메스는 도어브리칭용 전용탄인 M1030탄을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인명살상을 위한 벅샷 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염기의 외형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는 문이나 자물쇠 끝에 소염기를 밀착하고 사격을 해도 안전하도록 특수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가전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미국 제식 소총이자 카빈형 AR인 M4에 장착을 했을 때 M26 메스와 M4의 총구 끝이 동일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AR의 소총 하부에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재미있는 점은 M26 메스는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권총 손잡이와 개머리판을 장착하면 별도의 미니 샷건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낙 작은 사이즈에 총열까지 짧아 본격적인 샷건에 비하면 성능에서 흠이 있긴 하죠. 그러나 애초에 근거리 교전이 자주 일어나는 시가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샷건이라 큰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거리 교전에서 일반 샷건보다 소드포 샷건이 더 높은 살상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근거리에선 M26 메스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라이플 하부에 별도의 장착 가능한 샷건은 M26 메스가 최초는 아닙니다. 이 총이 사용되기 전에 KAC사에서 제작한 마스터키라는 부착용 샷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듯 레밍턴사의 베스트셀러 M870을 개조하였는데요. 나름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장탄수도 적은 데다가 재장전까지 까다로우며 무게까지 제법 나가서 이후에 제작된 M26 메스에 의해 도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R 밑에 부착 가능한 서브 샷건 M26 메스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